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종교육 온 소식 아나운서 이상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날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데요. 72년 전 광복의 기쁨과 함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분열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현장 소식은 전국 학생 통일탐구 토론대회 현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주인공들,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학생 통일탐구 토론대회 현장인데요.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각 지역 예선을 거친 3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전국 학생 통일 탐구 토론 대회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학생들이 평화 통일의 배경이라든가 의미, 의의를 탐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 평화통일에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통일 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직접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세종시를 대표해 출전한 통일도박이 팀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권 통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종시 대표로 다른 친구들과 저희가 탐구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탐구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탐구한 통일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더 이런 대회에 참가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역할극이나 뉴스 보도 형식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발표를 했고요. 다른 참가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열띤 토론도 이어갔는데요.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이어졌던 대회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했던 우리 학생들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와, 우리 학생들은 발표도 참 똑소리 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시를 대표해서 출전한 학생들의 대회 결과도 궁금하시죠? 두루중학교 통일도박이 팀은 금상을 수상했고요. 한솔고등학교 생생정보통일팀은 은상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현장 소식은 학교 시설 정비 현장입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전희초등학교입니다. 조용한 운동장이 방학을 맞은 학교 풍경을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하지만 급식실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 벽면에 타일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내 시설은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의 소규모 수선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현장 지원팀을 만들어 기계 설비 점검과 보수, 그리고 보드블록 수선, 타일 수선, 용접, 문틀 수선, 방충망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 종목을 선정하여 더 많은 학교 시설 관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지원팀이 찾은 또 다른 학교. 이곳에서는 파손된 벽면 석고보드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된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교육청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정비하고 보강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게 2학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세종시 교육청의 다양한 사업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 온 소식, 이어지는 소식은 지난 한 주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교육 뉴스, 영상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관내 4개 초등 두드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7 세종 초등 꿈꿍이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됐던 이번 캠프에서는 명랑운동회, 성찰대화 등 학생들의 협동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요. 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15명이 그림자 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담당했습니다. 두드림학교 학생들,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 즐거운 추억으로 2학기 학교 생활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세종교육 온 소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꽉꽉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